파워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죠. 치유 24라는 제목으로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치유사역, 현장의 중요성을 또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은혜만, 훈련만 그 부분이 아니라 현장의 중요성, 말씀과 현장의 그 균형,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잘 듣는데 삶이 안 변한다. 그 이유가 현장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에서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신경이 마비되어서요. 느낌이 없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몸이 뭉개져도 살이 썩어 들어가도 그것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은 전염된다고 여겨져서요. 평생 격리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어디를 지나간다 하면요, 반드시 나는 더러운 나병 환자요. 내가 여기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시오. 크게 소리를 쳐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야, 쟤 자가 격리 잘한다. 방역 모범 사례. 뭐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고 꺼지라고 욕을 하고 하물며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대낮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계신 무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어도 치유의 시작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말씀에 갈급하면서 시작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가장 먼저 한 고백이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원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낫길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복음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소식을 나병 환자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었다는 거죠. 파워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을 현장에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파워 크리스천이고 강단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즉 영육 간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파워 크리스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요, 강단에서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지금 충격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나병 환자를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도 사람의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지금 나병 환자가 기습을 한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황하셔서 야, 잠깐만 거기 있어. 그러면은 나병 환자는 큰일 납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나병 환자, 그 부분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나병보다 강한 존재여야 되겠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의 문제점들 중 하나가요, 만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얘기하죠.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죽겠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주권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까?
옷장에 입을 옷이 있습니까? 잠잘 수 있는 침대와 이불이 있습니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이상 나왔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요, 상위 25% 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루에 돈 3,000원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치안이 좋은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 우리 이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던 한국인 재미교포가요, 한국을 방문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대한민국에 돌아와 보니 아파트는 다 고층으로 변해 있었다.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만 있는 비데가 공중화장실에도 있고 유럽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공중화장실이 한국에선 다 무료다.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환승도 문제없다. 집에서 요기요를 시켜 먹고 버스 정류장마다 와이파이가 잡히고 언제 버스가 오는지 전광판이 다 알려준다. 미국 대도시 대부분은 밤에 위협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서울은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는 한국 친구들마다 자기는 헬조선 지옥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밥을 먹어도 한국은 미국처럼 팁을 안 내기 때문에 할인받는 느낌이 드는 이곳이 지옥이라니 신기하다.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한국 사람만 모른다. 그 사람의 글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만족을 요구합니다. 차도 바꿔야 되고, 집도 바꿔야 되고, 핸드폰도 최신 것으로 바꿔야 행복하다고 우리를 자꾸 꼬드깁니다. 경영학에서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죠. 근데 실상은요, 불만족의 영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쉽게 세상의 영, 불만족의 영에 잡혀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비극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 모세와 70인 장로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셔서 모두 다 선지자가 되게 하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24 제자가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불신앙의 무서움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수기를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는요, 광야에서 노예 출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재창조되는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길을 떠난 지 사흘이 안 돼서 불만불평이 터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절에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면요,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난이라도 불만과 불평의 말을 우리 입에서 튀어나온다, 그 삶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진노의 탑3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상숭배, 불순종, 불만,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린 얘기하죠. 아니, 말도 못하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도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자녀의 입술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 불평이 터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 진영 끝을 살라버립니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죠. 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불만, 불평이 막 터지니까 갑자기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아,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나도 모르게 불만, 불평과 불만족을 표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떨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업의 불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가정의 불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요, 강단의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
너의 잘못된 습관을 지금 끊어야 한다.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고 배우질 못했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지금 보니까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출애굽할 때 같이 딸려 나온 다른 인종들이죠. 이 안에는요, 정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정확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었고, 믿음 없이 야, 탈출한다고 새로운 땅으로 간다고 그냥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온 세상적인 크리스천들도 이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불만불평이요, 그 거류민들, 다른 인종들로부터서 불만불평이 지금 터지게 납니다. 뭐라 그러냐?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완벽한 음식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양소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요리도 해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고기를 더 먹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wailing, 이게 어떤 표현이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났을 때 하는 울음이에요. 지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런 울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 세상적 크리스천을 통해서 어떤 사상이 퍼져나갑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그래도 오버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못 먹어서요, 기력이 없어서 지금 배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지금 불만족의 영이 사정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죠? 각기 자기 장막, 자기 집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파괴해버립니다.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도요, 이 불만의 영, 불만불평을 하는 이 백성들의 소리를 계속 들으니 지금 영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폭발합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사표 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합니다. 저 이 백성들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합니다. 사표를 넘어서 뭐라고 하죠? 죽여주세요. 즉시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지금 바로 천국 가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먼저요, 이 복음 안에서요, 참된 만족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아, 만족은 소유하는 거야.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난 만족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져도 만족은 없습니다. 진짜 만족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그때 참된 만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터지는 고백이 뭡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 많이 하죠. 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지.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요. 실제로는 혹시 귀한 손님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아,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아주 귀한 분이시지. 부활하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귀한 분이시지. 그래서 나의 좋은 것을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나의 재능을 적당히 드리는 귀한 손님이시지.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신분이 뭐죠? 주인이 아니에요. 귀한 손님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면요,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터져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엄청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집주인 입장에서 창피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예수가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아귀까지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포도주에 취했다고 해도 이 물을 포도주로 누가 착각을 하겠냐고요. 괜히 종들이 가져갔다가 연회장한테 엄청 욕먹을 짓입니다. 근데 그 종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손님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인생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이요, 강단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그냥 적당히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아버지, 제가 실천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나병환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우리는요,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죠. 근데 왜 우리 안에서 자꾸 불만불평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요,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는 남자분들이요, 대개 어린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요즘은 40대 남자 청년들도 좀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만나서 이상형을 물어봐요. 그러면요, 별거 없어요. 좀 여성스럽고요, 저는 별로 안 따져요. 근데 민감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이. 나이가 어려야 된대요. 20대 초중반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작년이었는데 원단 메시지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 오직 여호와의 뜻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피부가 다르니까. 참고로 저는 동갑이랑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요, 리액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감격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만 가도 야, 어머, 이런 야경이 있는 데가 있었어요. 뭐 남산 케이블카만 가도 감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 여기 데리고 왔냐? 뭐 이 정도로 감격이 별로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죠.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뭐죠?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죠? 나를 구원하신 그 부분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보고 감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강단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 주인 된 인생. 구원의 감격을 표현하는 24 제자가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능력의 복음 선포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죠. 지금 엄청난 지도자 모세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를 또 새로운 기회로 바꾸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모세, 너 혼자만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에게 생기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울었습니까? 고기 달라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 고기 달라는 울부짖음이 지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역겨운 냄새가 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억지로 이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이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것과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또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모세의 상태가 아직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상태 안 좋은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다시 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즉 축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뭐합니까?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만 200만 명입니다. 이 엄청난 숫자에게 고기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키우는 양떼와 소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저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도 부족합니다. 지금 모세가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불신앙과 그 불평이요, 모세의 그 중심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여태껏 모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의 열 가지 기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그 말들이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 크리스천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사정을 아주 민감하게 파악해야죠. 그들의 소리를 들어줘야죠. 근데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많이 듣는다. 그러면요,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장이 집안의 사정에 민감해야죠. 배우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단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안 좋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지금 여호와의 손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아냐? 이보다도 훨씬 큰 문제들 어떻게 돌파했는지 네가 잊었느냐?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지금 모세를 다시 말씀으로 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24, 25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70인 장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다시 살아나고요.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있는 그 팀워크가 영적으로 같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순조롭게 풀리는가 싶더니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70 장로 중에서요, 두 명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장막에 있지 않고 자기들 진영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군가 전해줍니다.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에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이 소식을 들은 충직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들은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모이라 그럴 때 안 모였는데 저들이 성령의 충만 받은 거 말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세가 지금 70명의 성령의 충만 받지 않았습니까? 이 70명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200만 명 모두 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 그 부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안에 못 배운 사람들,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파워 크리스천, 파워 사역자들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우리를 선지자로 인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파워 크리스천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파워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숙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은요, 선택해야 될 옵션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고대 전쟁을 보면요, 용맹한 장군이 상대방의 장군을 쓰러뜨리면, 한마디로 1대1로 겨뤄서 이기면요, 그 나라의 승패가 갈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면서 외칩니다. 나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러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등에 업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치명타를 입었죠. 간신히 지금 숨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우리는요, 영적으로,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크리스천은요, 우상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유다왕 아사가 등장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유다는요, 강대국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달렸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아사왕 시절에 임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증조부가 솔로몬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우상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뭘 했냐?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을 했냐? 자기의 할머니 태후 자리를 폐위시켜버리면서까지 이 우상을 결단해버린 겁니다.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지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여기 보니까 어머니로 나오는데 원어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그 아사왕의 할머니가요, 우상 숭배의 대모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찍어내고 불살랐다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사왕의 나라, 그 유다를 지켜주신 거죠. 우리에게도요,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취미생활 하는 열정과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열정보다 많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도 가야죠. 대기업에도 취업해야죠. 근데 입시와 취업에 대한 열정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정보다 더 많다.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도 해야죠. 결혼도 올바르게 해야죠. 근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만나고 전화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배우자 상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잘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의 한을 풀고자 한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우상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또 파워 크리스천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죠. 그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과 장군들과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뒤요,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90점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예요. 근데 이 사사기를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방황시대를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한 주역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요, 모래알같이 하나가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래알 같은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모이게 만들었던 사람이 미스바 운동의 주역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미스바 운동이 과연 뭡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각성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 우리 모였으니까 기도해야지.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 대학 청년들 순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순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우리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리더 파워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 기도의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먼저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사역자가, 중직자가, 가장이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기도의 작은 불꽃이 튀어져서 그 작은 불꽃이 번져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죠. 근데 파워 크리스천의 결론은요, 파워 렘넌트를 남기는 것입니다. 1960년대 중반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7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1,000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요, 이건 엄청난 차이죠.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는 국민소득 100달러, 후진국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연소득 10,000달러가 넘는 중상위권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세대 차이를 넘어서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 됐어요. 응답하라 1988 세대까지만 해도요, 평범한 고등학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나오면 직장도 자기가 골라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서른 전에 결혼해서 30대 후반으로 가면은 초등학생 자녀를 많이 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요, 유학을 다녀오고 학위가 있어도 취업이 안 돼요. 결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30대 중후반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직 싱글족, 그 다음에 사회 초년병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을 이해하며 품어줘야 되겠지만 이 세대를 초월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 성경적인 절대 기준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영적인 서밋으로 키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무턱대고 가르치면요, 렘넌트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은근히 많은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되어서 또는 고3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태껏 부모님 손잡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절대 기준,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겠죠. 신명기서를 보면요, 만약 너희 자녀가 너희 부모에게 묻거든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뭐죠? 자녀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물어봅니까? 부모님을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 뭔가 모를 영적인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봤을 때 아, 우리 아버지가 뭔가 좀 다른데? 야, 우리 아버지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겠죠. 야, 우리 엄마가 뭔 다른데? 아, 우리 집이 지금 행복해야 될 거 아닌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밝지?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복음적으로 바뀌지? 뭔가 영적인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보면 전쟁 시작이죠. 요단강 건너는 순간 이제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입니다. 그 생사의 갈림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스탑, 지금 요단강 가운데서 열두 기념비를 뽑아와라. 그리고 열두 탑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 이유가 뭡니까? 훗날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궤를 붙잡았는지, 언약궤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살아있는 간증을 전달해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녀 세대들에게 배우고 싶다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이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줘서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성령의 감동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서 있는, 서밋으로 서 있는 파워 렘넌트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영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